리플레이 김예림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좀 이슈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부동산 전문가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채널의 주인공은 저이긴 한데 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맡아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 둔촌주공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지금 둔촌주공이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이라고 평가받았던 시기 때만 해도 사실상 분양에 대해서 걱정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지역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고 또 주변 단지들도 시세가 상당 부분 하락하고 있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우려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뭐 중도금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재에 대한 수급 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점들이 둔촌주공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히려 변호사님의 입장은 제가 오히려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둔촌주공 하면 정말 이제 막 그 너무 식상할 수는 있는데 단군이라 최대 재건축이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식상해요. 네. 너무 많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둔촌주공 언제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2019년도에 원래 분양을 했어야 되는 단지였죠.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공사비로 인해서 뭐 공사가 공정률 52%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일반 분양을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많으신데 여기가 이제 12,000세대 정도 대단지에다가 일반 분양분만도 한 4,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시 한 해 물량이랑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일반 물량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둔촌주공마저 이렇게 기다리던 둔촌주공마저 미분양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여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변 시세로 봤을 때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좀 압도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9억 원대 정도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84형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고덕이라던가 뭐 약간 이제 길 건너 있긴 하지만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나 뭐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시세가 나쁘지 않다, 분양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 이게 중도금 대출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어쨌든 중도금 대출을 기존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 조정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5구형도 원래 기존대로라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됐던 단지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84형은 대출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조달해야 될 부분이 많게 되면 어쨌든 5구형에 비해서 인기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네. 네, 중도금 관련돼서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실상 투자하는 관점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중도금 대출하고의 그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중도금 대출이 이 그 둔촌주공에 영향이 얼마나 갔을까, 갈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 말씀하신 게 되게 일리가 있죠. 당연히 이제 내 돈을 다 이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아파트 마련할 때 대부분 대출로 조달하시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 정부에서 사실 이제 12억 원으로 중도금 대출 상향할 때도 이거 둔촌주공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기는 했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84형은 지금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보통
계약금 20% 정도 넣고 나머지 이제 6회에 나눠서 중도금을 넣는데 이제 횟수당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사실 다 13억 이렇게 마련하기는 너무 어려우신 상황이기는 한 거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5구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7, 8% 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이제 준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5구형 중도금 대출 받으시면 한 1년에 이자만도 이제 그 물론 이제 다 5억 원 정도 받았다는 전제하에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고려하면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만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그 단지의 청약이라든지 또 향후에 입주하고 나서의 주택 가격을 또 걱정을 하고 또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상을 하고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했을 때 한 30에서 40%까지 떨어지는 단지도 있고 또 대형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예전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뭐 입주 외적으로 시세 네. 하락에 대한 우려나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실제로도 이제 그 길 건너 하나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달에 거래된 걸 보면 한 3억 정도 더 높게 지금 둔촌주공 84형 기준으로 보면 둔촌주공이 한 13억대라고 하면 16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동구의 뭐 고덕 그라시움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단지인데 이런 데만 하더라도 13억대 후반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옵션비 추가되고 취득세 추가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사실 둔촌주공 84형 받으려면 14억에서 1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금 낮은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이제 그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 그 주택 시장이 더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분양가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분양가가 아닌 것 같긴 해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제가 궁금하고 뭐 업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수요자들이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수익 얘기만 하는 그 외적으로 네. 이 상품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주방규라고도 하잖아요. 뭐 목격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 외적으로 실거주를 이곳에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 상품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주거요 질 측면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걱정할 수 있는데 요즘 수요자들의 기류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재건축 흥행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한 1, 2년간의 바로미터가 되고 흥행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흥행의 변화는 뭐 각 보시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뭐 전문가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은 그래도 흥행에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비 사업을 많이 보는 네. 입장에서는 뭐 정비업계라든지 그런 쪽의 측면의 시각에서도 흥행에는 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는. 저도 사실은 이게 미분양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인기가 있어서 완판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은 사실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시세를 형성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거래 자체가 아예 없고 이제 급급매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이상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뭐 고덕 그라시움이나 송파구 헬리오시티 그런 뭐 좀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들은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프리미엄이 또 붙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치도 이제 송파구에 가까운 강동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제 분양의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상품성 그래서 작은 평형 같은 경우에 복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방뷰다 뭐 그래서 이게 그 주방 그 이격거리가 3m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뭐 소금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이제 가깝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뭐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뭐 상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구들을 이제 일반 분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원래 타워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방 자체에 원하는 설계에는 이 창문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환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뚫었더니 오히려 이걸로 이제 상품성 논란이 불거지는 거라서 사실 엄밀히 보면은 별 영향은 없다고 보여요. 중천주공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네. 뭐 다시 또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 얘기들 사람들이 네. 어떤 쪽이 좀 낫냐, 분양권이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대한 개념도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입주권과 분양권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이제 조합원이 내 그 기존에 있던 주택을 조합에 네, 출자를 하고 그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분양권 흔히 말하는 청약 당첨돼서 이제 분양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상대적으로 사고파는 게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취득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사업 초기 단계가 아니고 사업이 이제 그 많이 갈수록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분양권에 비해서 좀 비싼 가격에 취득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청약에 당첨만 되면, 근데 당첨되기 너무 어렵죠. 입주권에 비해서 취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당첨만 되면 한 3년 있으면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위험을 좀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걸려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입주권과 분양권 크게 이제 투자 그 가치가 좀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5억 정도의 84형이 좀 나와 있는 매물들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추가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추가 분담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총회를 해서 공사비 확정해야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거의 뭐 한 1인당 2억 원 정도가 추가 분담금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84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추가 분담금 없이 84형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2억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면 15억 원에 한 17억 원 정도의 지금 입주권을 또 사시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84형 분양가랑 좀 비교를 했을 때 한 13억 후반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 뭐 옵션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금리로 인한 뭐 이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고려하셨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뭐 취약할 때 주의점이나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일단 여기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전매 제한이 8년 걸려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8년 동안 못 파시는 거죠. 거기다가 실거주 2년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2년 동안 고스란히 이자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9형 기준으로 뭐 중도금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이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반면에 여기서 입주권이 조금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넘어오면 그때부터 전매 제한 없거든요. 자유롭게 사고 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 고려하셔서 입주권이냐 아니면 분양권이냐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둔촌주공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많은 이목들이 둔촌 쪽으로 가 있는데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지역, 네. 뭐 청약 시장 뭐 이런 것들도 열려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중도금 문제인데, 그 북쪽으로 가면은 이름 참 요즘 이름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장이, 자이, 레디언트? 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익숙할 것 같은데, 저는 입에 딱딱 안 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좀 평가들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생각보다도 그래도 결국은 중도금이라는 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뭐 좀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냥 자위 사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도 한 1,300가구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분양가를 보면은 여긴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훨씬 떨어지긴 하죠. 장위동 네. 쪽은 네. 그렇긴 한데 강남 접근성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가 이제 97제곱미터까지도 분양가 12억이 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큰 평수가 또 있다는 걸 굉장히 장점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는 굉장한 역세권 단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6호선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역세권 단지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향후에 장이 6구역, 10구역이 또 이제 2주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뭐 3년 내로 또 이제 다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6천 세대 정도가 돼서 꽤 그래도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여기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한 15구역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다 입주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2만 7천 세대 정도가 이제 그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미니 신도시급의 좀 분위기가 확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일대 부동산들을 뭐 취재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네. 보면 아까 15개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6천 세대가 넘는 단지가 구성이 되면 향후에 완성이 되면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뭐 현실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되는 단지를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확충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장애 뉴타운 쪽도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분양가가 12억이 안 넘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은 모든 평면 중도금 대출이 다 될 것 같고, 또 요즘 분양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자 후불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라는 것도 큰 장점.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네, 그렇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도금 후불제나 이런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다 그냥 고스란히 내셔야 되는 거고,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중도금, 모든 평형이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면서도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부담이 굉장히 없으시긴 하죠. 근데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걸려 있거든요. 8년 동안 이제 못 파시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나에게 맞는, 나의 자금 사정에 맞는 이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네. 그 건너편 보면은 뭐 인근 지역이 되겠죠. 여기 장이 8구역이라고 있는데 네. 구축 빌라들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공공재개발의 후보지다라는 얘기를 또 접하고, 뭐 내년에 구역 지정 된다라는 뭐 심심치 않게 좀 소문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런 공공사업이라는 거나 뭐 민간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난관이 어떤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지 않은 길이라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사실 좀 찾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주민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 내부에서는 보통 공공재개발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상품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급을 많이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민간재개발로 가자는 의견이 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사업 지연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또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사실 권리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게 뭐 진행이 아직 안 돼봐서 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생각만큼 이제 빠르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그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사업 수익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공사가 오히려 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LH나 SH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 만나고 하면서 맨날 시각들이 항상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변호사님이나 또 준비업계 네. 얘기 관련된 얘기들도 듣고 하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요즘에 아까 좀 전에 LH라든지 뭐 SH 또 공공적 얘기하고 또 민간 쪽에서는 시공사 관련된 얘기들이 이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들을 좀 보니까 변호사님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네. 판결 관련돼서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여쭤볼 텐데,
이게 시공사 교체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손해배상 그 책임 뭐 이런 얘기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조합이 이제 시공사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시공사 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뭐 조합들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 어떤 내용인지 그 좀 취재하면서 취재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이에요. 아, 그동안 이제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시공사나 뭐 이런 요즘에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 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신반포 15차에서도 사실 이런 뭐 시공사가 한번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졌던 건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정비사업에서는. 근데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총회까지 거쳤는데 본계약 체결을 안 한 거예요. 조합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들을 좀 이제 그 타진을 하면서 본계약 체결을 안 하게 됐다. 그 조합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시공사는 이게 어쨌든 우리는 입찰 과정을 거쳐서 시공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는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 체결 안 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새로울 건 없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계약 체결 안 하면 조합에서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시공사가 가지고 가게 될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해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냥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고 손해배상만 해주면 사실은 이제 시공사 교체가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합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를 단순히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들 말씀하시면서 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합들하고의 최근 갈등이었던 내용들 보면 아무래도 조합들 입장에서 좀 마감제를 좀 좋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계약을 공사 관련된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가가 또 변동되면은 아 이게 물가가 올라서 자재비가 인상돼 이런 것도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또 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공사 난이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질에 대한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뭐 변경하지 말라라는 건설사에다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요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협의의 문제이긴 한데 네. 네. 근데 요즘 같은 때 사실은 시공사가 좀 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그 사안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그 요구들을 했어요. 조합에서.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돼서 본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된 사례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합이 마감제 수준을 높여달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사비는 한없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가 어려운 거죠. 사실 마감제 수준만 높여달라고 하고 공사비는 안 맞춰주니까. 그리고 이제 착공일까지 물가 변동 이제 조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내걸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례적인 조건이에요. 실제로 이제 공사 도급 계약에서 착공일까지는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계속 공사비 증액하도록 돼 있고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비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약간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이제 그 공사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사실 공사비를 고정해달라. 이거는 좀 무리한 요구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뭐 판례라든지 사례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특정 시공사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네. 뭐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협의가 좀 필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신반포 아까 15차 조합 네. 계약 해지 관련된 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공사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판단도 사실상 뭐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네. 지금은 다 종결이 돼가지고 아, 결국에는 네. 삼성물산이 시공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긴 한데 네. 이게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원래 이제 시공사를 교체를 하면서 이제 보통 시공사 교체는 언제 되냐면 조합 임원이 싹 바뀔 때 그래서 네. 자기 편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시공사 교체를 하죠. 하는데 이제 시공사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는 새로운 시공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냥 그 시공자 지위 확인해소에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각하를 하다가 이제 이 신반포 15차에서는 시공사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래서 이제 시공사 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판결을 잘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게 문제가 법원에서 이제 시공사의 편을 들어준 거는 사실 이게 그 시공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조합원들한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준 다음에 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주지 않고 미비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게 그 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판포 15차에서도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 넣었던 것도 기각이 되고 잘 진행하고 있죠. 참. 그 아까 뭐 공공 얘기도 하고 지금 둔촌주공 사례들도 얘기하고 지금 시장 환경이 너무 변해가지고 예, 사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또 시장은 받쳐주지 못하고 또 금융조달이라든지 뭐 원자재 수급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예전에는 서로 간에 뭐 목소리를 냈던 그런 환경이라면 지금은 조합하고 시공사도 서로 협조를 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사실 지금 균형이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공사들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업장이라고 하면은 서로 앞다퉈서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시공사 유찰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이제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남 2구역 얼마 전에 이제 롯데랑 대우랑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죠. 그래서 뭐 한남 2구역에 좀 입지 좋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런 데만 좀 시공사들이 요즘에는 좀 그 골라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죠. 조합의 어떤 입장을 강하게 관철시켜서 뭐 이거를 이제 시공사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쉬운 환경은 아니다라고 요즘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는 해서 한데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균형은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거긴 하니까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뭐 서로 이제 그 원만하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보긴 해봐야겠죠. 웬만한 지역 잘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까 강남하고 네. 한남 2구역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의 가장 뭐 중심권에 있고 노린자위라고 하는 네. 한남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안이 지금 서울시 심의 통과했거든요. 네. 심의 통과하면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도 그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뭐 재개발 특히나 이 지역 뭐 시공사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뭐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재개발을 꼽아라라고 하면 한남 재개발을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남 재개발은 이제 5구역까지 있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건 한남 3구역이고요. 가장 입지가 좋다고 보는 건 한남 5구역이에요. 근데 한남 4구역도 그동안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그게 왜냐하면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지대를 그 높여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좀 잘 되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신동아 아파트 가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31년 된 아파트인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직 3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재개발을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존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재개발 구역에 묶어서 진행하도록 이제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지대가 낮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높여서 시공을 하기로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서 용적률도 한 10% 정도 올라가고 또 세대수도 한 200가구 정도 이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속도 그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게 되겠죠. 네. 그 촉진 계획안 보면은 결국 신동하고 같이 전면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리모델링을 좀 추진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4구역하고 재개발하고 통합으로 어떤 방향을 좀 선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일대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뭐 부동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에 상당한 노후 주택들이 준치가 되어 있고 하면은 뭐 지역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상품성 이런 거는 조금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업의 추진 속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이 긍정적이죠. 그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된 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신동아 아파트에 제가 그 소유자라면 사실은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서 좀 어쨌든 간에 사업 수익성이나 뭐 설계나 이런 것들도 더 좋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면 한남 4구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 아까 그냥 뭐 재개발해서 제일 좋은 곳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입지로 보면은 뭐 5구역 말씀하시고 네. 속도는 3구역 얘기했는데 또 어떤 정비업계 얘기들 네. 들어보고 하면은 뭐 지금 PM 업무도 하시고 네. 또 같이 관련된 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고 제가 듣는 얘기로도 또는 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4구역이 사업성이 아주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뭐 업무 보시면서 네. 그런 얘기도 저처럼 듣고 계신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구역이랑 비교하면 더 이제 그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4구역과 2구역의 조합원 수는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새로 일반 분양 할 수 있는 숫자는 한 4구역이 70%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구역에 이제 대우랑 롯데 들어와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4구역이 만약에 이제 그 시공사를 입찰할 때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수익성을 결정짓는 건 일반 분양 수입이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분이 비슷한 조합원을 가진 이 구역에 비해서 70% 정도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수익이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공사들이 이쪽에 뭐 군침을 좀 흘리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풀어야 될 숙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인접해 있는 상구역하고의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처리가 좀 될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재개발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대를 높여서 짓는 걸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남 3구역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지대를 또 맞춰서 지어야 되잖아요. 한남 3구역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올릴 수 있는 층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왜냐면 고도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럼 한남 3구역 사업의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한남 3구역은 사실 한남 재개발 중에서도 수익성이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쪼개기 매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남 3구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을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또 이제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재개발 사업의 지연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랑 교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게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참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항상 뭐 큰 그림이라든지 뭐 거시적인 환경이나 어떤 뭐 동향이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또 그 세세한 내용들 또 법률적인 내용들 들으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봤는데요. 유익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이제 방문 상담 요청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내림의 리플레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